알파 공략주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업 투자자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손이 느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묻어놓고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 기존에 이지바이오 투자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이 되어서 상장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사료업종, 사료 테마에 따라서 이제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사료 제조 및 판매 업체인 팜스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닭고기 업체 마니커. 그리고 오리 제품의 정다운, 그리고 축산업의 우리손 FNG 등 최근 같은 경우에 이런 식량난이다 아니면은 뭐 원자재,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자회사들의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뭐 곡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고기값 등이 이제 많이 오르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가격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하나 또 나왔었는데 미국의 사료 업체 퍼스트 맥너스를 100%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한 113년 정도 된 오래 전통이 있는 기업인데 나름 인지도가 그러니까 점유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북미 지역의 사료업을 전초 기지로 삼아서 이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서 이런 실적 모멘텀도 유효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글로벌 이제 사육 두수 회복 추세랑 그리고 하반기 유럽 및 중국에서 신규 허가 제품의 판매가 개시가 된다면 이런 수출 매출만 해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기대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세한 또 차트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끼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이 계속 이제 횡보하다가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을 확대를 해보자면 급등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원래 주가대로 돌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면서 꾸준히 이제 횡보 구간을 올려주고 있다. 주가를 레벨업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또 최근 확대를 해보자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2% 정도 빠짐에도 불구하고 5,000원 초입에서 4,000원 후반대에서는 지속적으로 누군가 매수를 해주면서 가격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시세가 나왔던 부분 6,000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차 목표가는 7,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었던 4,500원 제시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이지홀딩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